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학년도 University of Queensland 의대 Provisional Entry에 입학하게 된 고상욱이라고 합니다. 캐런데일에 있는 시티포인트 크리스천 컬리지에 8학년으로 왔다가 인터내셔널 컬리지 어학원을 한 반년 정도 하고 9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 보기 전 바로 직전에 와서 인터내셔널 컬리지를 다녔습니다. 일단 지금 입학한 University of Queensland의 Doctor of Medicine Provisional Entry를 일단은 최종 합격해서 선택을 하였고, 다른 학교로는 University of Queensland 치대도 합격을 하였고, New South Wales University Engineering도 합격을 하였고, 의대도 인터뷰 초청이 왔고, University of Newcastle도 최종 합격을 하였고, James Cook University도 의대 인터뷰가 왔었습니다. 1차 합격을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University of Queensland UQ 의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UQ 의대가 일단은 무조건 제 프리퍼런스의 1순위였고, 그 다음엔 치대가 2순위였습니다. 왜냐면 이 치대가 유학생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베스트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다른 대학교도 의대를 넣었지만 다른 대학교들은 이제 스테이트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약간 보험식으로 들었고, UQ가 일단 제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인들, 선배들도 많았고, 제 친구들도 UQ를 많이 가고, 브리즈번에서 제일 좋고 명성이 좋았던 학교가 UQ라고 생각되었고, UQ 의대는 세계 의과대학 50등의 랭킹을 해서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고, 뉴카슬도 세계대학 148등에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지만 호주 내에서 봤을 때는 탑 8에 들어가는 UQ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종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의대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호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기회가 더 많고 개개인의 능력을 더 보는 것 같아서 단지 유학을 선택했던 것이고, 처음에 목표는 여러 가지 공인 시험을 쳐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공대로 입학하는 게 목표였지만, 저보다 훨씬 전에 준비한 학생들이 많아서 확률이 희박하다는 걸 깨닫고 가능성이 있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성적은 딱 평균 정도였습니다. 한국 평범한 공립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한국 영어 성적과 영어를 잘하는 회화의 수준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적이랑 회화하는 거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적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가 80점 후반대, 조그만 실수 때문에 깎아먹었던 것 같고, 단순 암기 과목은 100점부터 90점까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평균은 딱 90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유학원이나 어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딱히 안 해도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의 교육 시스템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신이 성적을 일단 최대한 빼서 본인이 원하든 과든 아니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든 아니든 사회에서 인정하는 대학에 성적에 맞는 과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효율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호주에서 공부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잘하는 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을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학교의 입시에 필요한 최종 성적은 내신과 수능을 합쳐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과정이 절대평가가 대부분이고 상대평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시간도 훨씬 많고 시험을 준비할 시간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의대는 11학년 때부터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12학년 때까지도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모의고사 성적도 안 좋았지만 전략적으로 의대에 입학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짰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10학년 때까지는 엔지니어링이 하고 싶었고 인기가 많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에게 엔지니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되어서, 시니어가 된 후에 성적의 희망이랑 의대 진학할 수 있는 희망 또한 보여서 정확하게 의대로 목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호주 고등학교를 11학년, 12학년 둘 다 다녔는데, 일단 수학 두 개는 일단 1등급을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다 2등급 정도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자신이 없었지만, 일단 스케일링이라는 가중치가 붙어서 제가 만약에 2등급을 받아도 그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1등급으로 스케일링 업이 돼서 경쟁력이 더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진학한 의대 UQ는 성적이 25%, 적성 시험 25%, 인터뷰 50%를 보기 때문에 부족한 내신과 성적 25%보다는 그 75%에 집중을 해서
좀더경쟁력있게다른학생들을위해준비했던것같습니다호주퀸슬랜드에서의대를가려면일단 UCAT 이라는적성검사를무조건봐야합니다제가말씀드렸다시피내신적성검사인 UCAT 그리고인터뷰를봐서 100% 를차지하는데내신은 25% 이기때문에적정수준만넘으면은인터뷰에초청이될수있습니다 UCAT 점수랑내신이랑합쳐서그래서인터뷰는나중에초청을따로받는거기때문에준비를 그때가서해도늦지않고 UCAT 을1년정도전부터준비하면은충분히경쟁력있는점수를받을수있긴하지만 UCAT 을공부할수있는곳이많지않고대부분독학을해야되기때문에거기서혼자만의약간싸움과공부를해야되는게의대진학을준비할때제일중요한공부라고생각을합니다 UCAT 을공부하기때문에의사로서의자질이나직업윤리같은것을많이공부를합니다그공부를하면서자연스럽게인터뷰준비도하게되는것같아요의대를진학하면서제일힘들었던점은아는정보가아무도없고기댈수있는사람이없는게제일힘든것같아요시니어를넘어와서의대진학을목표로했다는거는공부하는법도어느정도알고있을거고성적도어느정도올려놨을거기때문에성적이나아카데믹부분적으로는스트레스받을일이저는없었고준비하는친구들도없을거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제일힘든건인비테이션받을때까지기다리는거왜냐면유학생은도메스틱학생들에비해한달정도인비테이션을늦게받기때문에그것도 인터내셔널스튜던트중에서도개개인마다인비테이션을따로받기때문에친구가먼저받았는데저는뭐나중에받았을때그때그텀피리드타임에서제일떨렸던것같고최종합격에서도다따로받기때문에대학오퍼도따로받기때문에친구는받았는데저는안받았을경우그때가장스트레스를받고잠을잘자지못했던것같습니다모니카선생님께서는일단가지신정보가많으시기때문에제가혼자공부했을때보다훨씬많은정보를얻을수있었고대략적인합격커트라인도알수있었습니다그래서좀더희망을가지고더동기부여가되고더열심히했었던것같고대학을진학하면서의대는일단정상적인루트로는진학을하지않고따로해야될게많기때문에프레퍼런스설정이나대학신청하는방법도선생님께서많이가르쳐주셨고만약에의대제가제일원하는1순위의대를합격하지못했을때또그학교를다시진학하는방법과다른학교의대를진학하는법도알려주셨습니다일단호주문화자체가공부를죽어라해서좋은대학에입학해서전문직을가지는게성공하는사회는절대아닙니다그래서본인이좋아하는걸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게본인인생에도움이될것이고사회에서1인분을하고본인의 100% 200% 의영향을낼수있게될거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본인이정말원하고잘하는일을즐기는일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다른주위사람들의말을크게귀기울여담지않았으면해요정확하지않은정보도많고틀린정보도많고질투하는사람들의방해하는것도많을거예요그래서모니카코디네이터님이나아니면유학원에믿고맡길수있는서울유학원같은곳에맡기고본인은입시준비를하고공부를하는게최선을다하는일이라고생각을해요유학생으로서대학입학하기전에1만시간의법칙처럼누가뭐라고해도한우물만팔아서자신이가지고있는유니크한스킬들을가지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남들은가지고있지않은그게유학생이할수있는최선이라고생각을하고다른것에방해안되게모니카코디네이터님이학업플랜같은것을잘짜주셔서효율적으로공부를하고스트레스없이준비를할수있으니까믿고맡기고본인은공부만열심히하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항상유학의기회를주신부모님한테도감사하다는말을잊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